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미래에셋은 섬 전체를 아시아를 대표하는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문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도 개발 사업을 이끌 민간 투자자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선정된 건 지난 2016년. 전남개발공사가 제시한 조건을 잘 갖추어 우선 협상 대상자 1순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정부 승인과 시행사 변경 등 4년간의 사전 작업 끝에 전남 최대 규모의 관광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구지 매입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1조 5천억 원으로 축구장 300개 크기인 섬 곳곳에 6성급 호텔과 콘도, 대형 쇼핑몰을 포함한 상업시설, 워터파크와 케이블카 등의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투자사인 미래에셋 측은 경도를 아시아 최고의 해양 관광 리조트로 조성하고 개발 이익도 지역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첨단의 시설과 아름다운 환경으로 의료 관광 클러스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서 이익이 난다면 하나도 서울로 보내지 않겠습니다. 부지 기초공사에 착수한 미래에셋은 내년 1월부터 주요 시설물의 설계 작업을 시작해 2022년 9월쯤 본격적인 건축공사에 들어간 뒤 2024년까지 1단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듬해 공식적으로 문을 열면 한 해 38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1조 5천억 원가량의 생산 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지자체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별지의 중심 역할을 해줄 거고 또 우리나라 해양관광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으로. 경도 활성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총 길이 1.3km의 진입도로 역시 경도 1단계 개발이 완료되는 2024년 개통을 목표로 내년 6월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1300만이 벌써 수년째 다녀갔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콘텐츠, 뭔가 새로운 관광 자원이 필요하다. 딱 이런 시점에 우리 이제 경도가 이렇게 개발이 되게 돼서 남해안 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경도 개발 사업이 막을 올리면서 앞으로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질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